안녕하세요, 집시다이버입니다. 오늘은 지금 전포동 카페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유디티 팀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거든요. 진짜 커피가 맛있는지 아니면 인기빨로 지금 그냥 인기가 있는 건지 제가 잠입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성훈인 거 알면 조금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으니까 제가 선글라스 끼고 모자까지 꺼가지고 한번 침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코드네임 606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손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몰래 찍어야 되는데? 가보란 이유라서. 안녕하세요. 손주요. 뭐가 맛있나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네. 아, 시그니처라고. 이거 하나랑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말차 라떼 하나.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디저트 종류별로 하나씩. 철부대에서. 아, 아닙니다. 저 리필입니다, 리필. 역시, 아직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형이 눈치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메리카노. 오, 맛있겠다. 스티커 빠지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뽀또. 오, 초코. 파운드 케이크. 이거, 이게 라즈베리 쿠키. 네, 맛있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진지하게. 의리 1도 없이 공평하게. 졸라 맛있는데? 이게 계피랑 설탕이랑 크림이랑 같이 삼합이 딱 이러면서 진짜 맛있어. 향기로울 계피향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다. 뭔들 엄청 좋은 거 쓰는 거 같은데?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섞어 먹어야 돼. 섞어서 드셔야 됩니다. 저건 몰라. 근데 나 진짜 말차 향이 엄청 진해요. 음료수 마지막 아메리카노. 이게 근본이죠. 진짜 고급 같은 거. 진짜 고급 같아. 일단 진짜 고소 하면 한번 마셔봐봐. 맛있지? 이거 에디오프산 아니면 회로산. 알았어. 근데 아메리카노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뭐 신맛이 강하다거나 아니면 뭐 쓴맛이 강하면 잘 못 드실 것 같은데 이건 진짜 고소하면서 풍미? 이런 것들이 엄청 탁 올라와요. 진짜 맛있어. 이제 디저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저트는 제가 사실 빵이나 이런 거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왔거든요. 이제 근본 우편 가겠습니다. 라즈베리 쿠키. 아, 크림 쿠키다, 크림 쿠키. 라즈베리 크림 쿠키. 잼이랑 크림이랑 이 교화가 진짜 좋아. 맛 진짜 맛있어. 옷도 비낭시에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위에도 있는데
밑에도 지금 보니까 이게 있네. 그림이. 진짜 맛있다. 프레미가 아무리 많이 써도 랍스타만 못하잖아. 근데 이것도 막 그냥 이제 크림이라면 이건 진짜 랍스타 먹는 느낌. 맛있어. 그냥 진짜 그냥 엄청 고급 과자야. 아, 단짠단짠 진짜 맛있어. 단짠단짠 팔 재주 같다. 디저트랑 말차랑 그냥 잘 어울리네. 오랜만에 비디님이 촬영해주고 계신데 엄청 고가울 주네요. 저렇게 세 번째 얼굴이 카운티. 제가 개인적으로 얼굴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 괜찮다. 이게 끈적끈적한 크림을 좋아하는데 그냥 되게 바삭바삭한 느낌의 크림이라 해야 되나? 크림 아닌데? 크림 아닌가? 아이싱. 달긴 단데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약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단맛이 은은하면서 향도 되게 좋고 잘 어울린다. 이거는 아메리카노 잘 먹을 것 같아. 아 좋다. 내가 사실 아메리카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쓴 거 잘 못 먹는데 은은한 단맛이 진짜 잘 어울려. 근데 지금 빨대 거꾸로 꽂으신 거 아니에요? 카페 많이 안 와봐가지고 포크도 이제 안 썼네. 자 마지막 초코 파운드케이크. 아니 초코가 도배돼 있어. 이건 아마 아메리카노 먹을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도 괜찮은데 말차도 그냥 잘 어울린 것 같아요. 파운드케이크. 자 이렇게 해서 코드네임 606의 유디 팀장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에 와가지고 시그니처 음료수 총 3가지 디저트 종류별로 다 먹어봤거든요. 인기빨로만 형태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원두도 지금 엄청 좋은 거 쓰고 있고 이런 디저트들도 정말 신경 써서 만든 느낌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한번 찾아오셔서 드셔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맛일 것 같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어떻게 맛있어요? 시나몬 향이 되게 향기롭고 조화로운데 좀 먹힐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당연하죠. 맛있다. 맛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가시죠. 잘 먹었어요. 가리. 갈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놀래 찍어야 되는데? 이래 갖고 왔다고?